안녕하세요. 논문 읽어주는 수의사 유성룡입니다. 원래 예상만큼이나 제 채널이 인기가 없지만, 그리고 수익 목적의 채널은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고양이 비강종양의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드로우 최신판 교과서에도 내용이 얼마 없는 챕터인 것에 비해서 고양이 비강종양은 꽤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환자 중 하나죠.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적은 거에 비해서 미국, 영국, 일본에서 그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꽤 쌓여 있는 질환이기도 해서 이번 편은 상하편으로 나누어서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고양이의 비강종양은 대부분 악성이에요. 90% 이상 악성, 그리고 9살에서 10살 사이에 호발하는데, 진단 후에 치료를 안 받으면 보통 한 3개월 미만 정도 생존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거는 림포마, 그리고 그 다음은 칼시노마, SCC 같은 상피성 종양들이고, 그 외의 종양은 좀 드문 편이긴 하죠. 6종 계열들. 제 고양이 종양 환자들 중에서 어떠한 캐비티에 있는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림포마들이긴 합니다. 이 세포를 아웃랩에 보내기 전에 한 번씩 봐보시면 알겠지만, FNA 슬라이드만으로는 림포마랑 림포이드 인플래메이터리 디지즈 구분이 좀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 이 비강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할 때, 가급적 면역 염색을 꼭 해보는 걸 권장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칼시노마로 잘못 진단된 가능성이 상당해서 이게 면역 염색까지는 기본적인 검사로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2012년 VCO에 올라온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15년에 걸쳐서 쌓인 고양이 비강종양 환자 232케이스 중에서 140케이스 추려가지고 실시한 연구죠. 이런 대규모 연구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서 1차로 나온 진단에 대해서 이게 두 명의 병리학자가 서로 의견이 다른 케이스가 15개가 있었는데, 여기 테이블을 보면은 이게 이중 14케이스의 1차 소견은 칼시노마였어요. 그런데 이두 분의 병리학자는 이첫 번째 이니셜 진단에 대해서 림포마 같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게 실제로 면역 염색을 해보니까 14개의 칼시노마 중에서 10 케이스 정도가, 그러니까 칼시노마로 첫 번째 진단이 됐던 케이스들, 10 케이스가 면역 염색을 보니까 림포마로 확인이 되네. 그리고 두 케이스 여기 오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용한 면역 염색 마크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겨우 두 케이스만 실제로 칼시노마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비강 칼시노마 환자 의뢰가 오면 면역 염색은 했는지, 혹시 주변 림프절 FNA상에서 칼시노마 전이 소견을 확인한 케이스인지 등을 습관적으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강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진단이 잘안될 때가 많죠. 이건 종양이다 싶어서 보냈는데 림포사이트 인필트레이티브 인플레메이션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이게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한 번의 비강경 검사로 종양을 진단받을 수 있는 확률이 보통 한67%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조직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2주 걸리고, 결과 보고 다시 또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은 2022년 JVIM에 나온 고양이 비강종양 림포마에 대한 SRT 치료 연구와 관련된 따끈따끈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역시나 콜로라도 대학, 플린트 캔서 센터로 빛나는 주립대학이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UC 데이비스와 플린트 캔서 센터 중 하나를 골라서 제가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세계 최고의 영광으로 빛나는 UC 데이비스보다도 플린트에서 근무를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 논문을 보면은 2014년 일본에서 발표한 연구에서의 주장과는 좀 다르게, 이게 뇌를 감싸고 있는 뼈를 녹이고 그 안으로 종양이 침습한 케이스의 경우에 중위 생존값이 100일. 그러니까 예후가 극히 불량하죠. 그래서 이 논문의 자세한 부분은 다음 편에서 언급을 할 거예요. 무튼 이런 케이스는 치료적 개입을 할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CT 검사를 할때 종양이 뇌로 침습한 게 추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MRI 평가하고 나서
조직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도 보호자님이랑 이제 치료를 지연하거나 결정했을 때 등가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의를 한 다음 바로 방사선 치료를 도입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하지만 뭐 두개골 녹이고 들어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에서 대부분 악성 종양을 진단받고 오기는 해요. 무튼 그래서 조직 각질 결과가 애매할 경우에 당연히 조직 검사 재평가가 첫 번째 선택 사항이긴 한데 이제 가끔 영상상에서의 근거 등 다른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 가지고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상적 근거만으로 악성도 여부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특히 비염 환자들에게서도 CT상으로 메스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영 결과 자체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인지 엄청 심한 그리고 오래된 비염인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의미 있는 지표들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비염과 악성 종양을 CT 소견상으로 구분하는데 메디아 레트로파인지얼 림프노드 양상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2015년 VRU에 출판된 건데요. 이 자료입니다. CT 파인딩상에서 골융해, 조직 증생, 철비네이트 파괴 외에도 메디아 레트로파렌지얼 림프노드가 영향을 받고 있을 경우에 종양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힐러스가 정상적으로 영상화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안에 테이블을 보면은 힐러스와 관련된 오즈 레이쇼를 보면은 47.7, 16.2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MRP 림프노드에 대해서 뇌절 메스가 있는데 힐러스가 비정상이다. 오즈레이어 47.7 상당히 높죠. 통계적 유의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영상에 대한 부분도 해당 논문에 이렇게 실제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조영 전후 림포마 A씨입니다. BD는 라이나이티스. 그래서 림포마 환자는 MRP 림프노드가 일단 비대칭이고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힐러스가 영상화가 안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2차 병원에 분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적 진단을 영상 과장님한테 일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훌륭한 영상 과장님들이 뇌과 지식이 상당한 것처럼 뇌과 진료를 잘 보기 위해선 영상 소견에 대해서 영상 과장님들이랑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이어서 진단적인 부분 외에 실제 치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고양이의 비강 종양 중에서 림포마가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94년 자부마에 발표된 16케이스에 대한 오래된 자료와 견주어 봤을 때 사실 방사선 치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 아웃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해요.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이 비강 종양에 대한 주된 치료 방법은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수의 종양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견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10 케이스는 칼시노마였고 6 케이스 쌀코마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4그레이씩 총 12번 48그레이를 조사를 했네요. 그리고 중위 생존값이 12개월, 1년 정도 살았고, 1년 생존율 44%, 2년 생존율 16.6% 정도였네요. 여기서 의외인 결과는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적은 걸로 알려져 있는 쌀코마 환자들이 되려도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6종은 보통 레디오 레지스턴트 하죠. 오스테오살코마라든지. 근데 이게 6케이스이기 때문에 N수가 좀 적기는 해요. 그래서 주요 저널에 나왔다라고 해서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비모수적인 분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려면 그래도 한 30케이스 정도 되면은 실제로 제가 반복했을 때에도 결과가 비슷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저는 통계가 개별 환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메커니즘을 근거로 랜드마이즈드 된 통계적 근거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을 좀 부정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의학 통계를 공부한 다음에 이 통계 자료가 믿을 만한 수치인가에 대해서 고찰하는 거는 정말 훌륭한 접근입니다. 근데 난 통계를 믿지 않아 이러면서 제게 이제 논쟁을 걸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보통의 사람인지라 저의 개인적인 추론을 통한 치료가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게 유의적인 통계치가 입증된 치료 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건 별로 없는. 그래서 무튼 이 자료에 따르면은 칼시노마가 있는 고양이는 모두 다 빠짐없이 11개월 이내에 로컬 컨트롤 실패 혹은 원거리 전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후각이 중요한 고양이에게 이게 이후 생존 기간에 삶의 질이 좀 현격하게 떨어지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연구는 계속 이어져서 JFMS의 2002년 아데노칼시노마 고양이 8케이스에 대한 방사선 치료 논문이 나왔어요. 1년 생존율이 한63% 정도로 좀 오르긴 했는데 중위 생존값은 여전히 12, 13개월 사이긴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저널이 올라오긴 했지만 역시 N수가 좀 아쉽죠. 그렇지만 그 결과 추이가 이전 자료들이랑 비슷한 게좀 보입니다. 그래서 논문 안에 피겨를 보면은 이게 한 1년쯤 됐을 때 이렇게 서바이버 50%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수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져 오다가 2014년 TVJL에 림포마, 아데노카시노마, 그냥 칼시노마, SCC 등을 포함한 65케이스의 고양이 비강종양에 대한 증상 경감 목적의 방사선 치료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꽤 수를 많이 모은 연구죠.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다음 편을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